시로코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얻은 제 목숨까지도 내던지며 역사를 헤집고 운명을 비틀어 힐더에게 복수하려던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작디작은 사년만이 일렁이며 그마저도 사그라들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칼이 모험가에게 심어준 짙은 의심, 그것이 잘 짜여진 톱니바퀴를 어긋나게 할 아주 작은 차이를 빚어내겠죠.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다려온 자, 자신을 이슬을 숨기고 칼날을 안내할 늙은이라고 소개한 그는 시로코의 사념을 거두어가며 오랜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왜곡된 차원은 해결된 듯 보였고 모험가는 현재의 시간대로 돌아왔습니다. 바칼이 모험가에게 알린 진실, 창신세기의 맹점과 힐더의 맹목,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다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니를 내다보는 눈이 필요한 때라고. 하지만 또다시 들려온 어떤 목소리, 그리고 강대한 마력이 휘몰아치며 다시 한번 바하이트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력이 기류를 이루며 인도하듯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는 품고 있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력이 이끄는 차원 너머로 향합니다. 차원의 경계, 그 너머의 이질적인 공간, 이형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미지의 두려움. 모험가가 디멘션 워커라면 금단의 니알리가 신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이 공간이 자신과 친구들이 사는 우주 바깥과 가깝다고 재잘거립니다. 그리고 바하이틀이 이끈 것과 같은 마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금빛으로 빛나는 신비한 건물. 모험가는 그곳에 어떤 답이 있으리라 확신하고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딛었습니다. 생명처럼 꿈틀대는 이질적인 마력이 정교하고 섬세하게 얽혀 이루어진 공간. 그곳에서 모험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밤하늘을 수놓은 듯한 별자리로 이루어진 수많은 체계 형상이었습니다. 점과 점을 이어 만드는 별자리 말. 바칼에 의해 천계가 고립되기 전에 고대 서적에서 미셸도 얼핏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이나 바하이트만 지키던 베키가 더 이상 심심함을 참지 못해 먼저 뛰쳐나갔고, 모험가는 베키를 쫓는 과정에서 이곳을 지키는 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빚어진 마력의 형상. 그는 자신을 도서관 직이라고 소개하며 이 기억의 도서관을 만든 마법사의 뜻대로 기록된 그의 기억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경계 너머의 존재들로부터 끊임없이 노려지는 도서관을 지키며 선택된 자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당장 모든 것을 들려주진 않았습니다. 기억의 주인이 오감을 겪은 여러 세계는 기억의 책 속에 마력으로 재현되어 있었고, 모험가는 직접 기억 속에 들어가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기억의 페이지를 찾아야 했죠. 딱 봐도 뭐가 있을지 모르고 위험할 것 같은데, 아까처럼 자기 기분만 따라서 막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방해가 되겠죠? 안 그래도 말괄량이 꼬맹이가 아까부터 도서관 지기와 유치하게 티격태격하고 있다 보니 미셸이 베키를 다시 한번 어화둥둥 구슬려서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도서관에 남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기억 열람은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역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법사가 오간 7개의 세계. 모험가가 처음으로 마주할 기억은 7번째 세계인 이곳, 차원의 경계에 도서관을 세우기 직전에 들렀던 곳. 죽었음에도 죽지 못해 육체에 뒤섞이고 명계로 보내지지도 못한 불경한 이들의 세계. 잠들지 못하는 죄악의 지옥이었습니다. 사방을 뒤덮은 망자들과 숨속에 들어차는 높은 밀도의 어둠은 생명을 지닌 자가 이곳을 거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거미왕국의 왕자였던 니콜라스는 기억으로 재현된 형상이기 때문인지 계약자인 사령술사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모험가라는 것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험가에게 기억의 페이지를 전했고 모험가는 첫 기억의 단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늙은 마법사는 이곳의 주인, 태초의 공포를 만나서 어떤 존재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차원의 경계로 가는 길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빛조차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순흙의 어둠 속에 세워진 저택. 모험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태초의 공포, 오로스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역한 생명의 냄새나 풍기던 나머지는 방해만 될 뿐이었죠. 그는 무언가에게 그것을 지킬 자격이 있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마력으로 재현된 형상이라 하더라도 그는 함부로 재현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 마법사가 빚어놓은 형상에 본체의 의식이 연결되며 일부의 힘뿐이지만 실제의 모로스와 독대하게 됩니다. 모험가가 죄업의 저울에 올려져 모로스로부터 정당한 계약의 증표, 아케론의 열쇠를 받아낸 사령술사라면 그가 뱉어내는 짓누르는 듯한 공포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고혹적인 미소를 짓습니다. 모로스도 그런 자신의 계약자를 자랑스레 여기지만 자신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바스라질 생 한 점일 뿐. 지옥의 주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계 자체를 뒤집고 주무르며 압도적인 위압감과 힘을 보였지만 모험가는 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모로스는 모험가에게서 힘을 넘어선 자격을 확인했고 지켜야 할 것을 보고도 자각하지 못했다면서 자루 없는 칼날이라고 조롱하면서도 늙은이의 결정을 한번 믿어보겠다며 기억의 페이지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늙은 마법사는 모로스에게 도움을 청해 차원의 경계로 가는 길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아 없는 조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주의 모든 것이 멸망해버릴 테니 그것을 탐하는 자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모로스는 이자가 모험가라는 미지의 변수에 이리 확신을 가지는 모습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세상이 멸망해버린다면 고통과 공포를 느낄 존재도 모두 사라지게 되고 그건 모로스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었죠. 그는 늙은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모험가라는 자의 역량을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데려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모험가는 다시 기억의 도서관으로 돌아왔고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의 주인이 모로스의 협력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이며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하게 될 기억은 다섯 번째 세계. 소울브링어가 다루는 귀신이 본래 머물러야 하는 곳이기도 하죠. 죽어서 온전히 육신을 잃고 영혼이 된 자들이 보내지는 명계였습니다. 이곳 역시도 살아있는 자에게는 불어된 곳. 영혼이 거두어지기 전에 마찬가지로 이곳의 주인 되는 자, 문의 주인 카론을 만나기 위해 움직입니다. 시련의 업에 매인 귀신들이 모험가가 지닌 힘을 느끼고 덤벼들었지만 여덟 번째 귀신이자 백귀를 거두는 자, 명계의 주인 카론. 그 역시 늙은 마법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으며 모험가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모험가가 일찍이 그와의 계약을 통해 명계의 열쇠 카론의 검을 손에 주고 백귀의 왕으로 군림한 자 소울브링어라면 그 역시도 마땅히 존칭을 담아 부르지만 시험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것. 모험가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라 스스로의 능력과 자격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격을 시험해 보겠나이다. 혼백을 가르는 듯한 카론의 검은 마찬가지로 마력으로 재현된 존재였기 때문에 모험가는 어떻게든 그의 힘에 맞설 수 있었으나 증명해야 하는 것은 힘뿐이 아니었으니 왕이시여, 영혼들이 당신을 카론에 의해 있나이다. 모험가는 재현된 기억이 아닌 진짜 명계의 너머로 보내지고 모험가에 의해 빚어지고 기억 속에 봉해진 무수히 많은 죽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모험가가 만든 죽음은 정녕 필연적이었는가? 모험가가 생각 없이 휘두른 무기에 의지 없는 칼날로서 휘둘려진 탓에 죽음을 이끌었던 것은 아닌가? 모험가는 고뇌에 빠졌고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택했고 스스로의 뜻으로 운명에 맞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 죽음에 매이지 않은 채 스스로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
문의 주인은 모험가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마주한 죽음들과 달리 그 의지를 지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고자 했죠. 모험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이끄는 진실을 쫓기 위해서, 카로는 모험가가 더 이상 휘둘리는 칼날이 아닌 스스로 칼자루를 쥐려는 자임을 확인하고 기억의 페이지를 남긴 채 물러갔습니다. 운명을 꿰뚫어 주소서. 태초로부터 흩어진 가장 위대한 조각. 마법사는 힐더로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카론에게 힘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한때 강력했으나 생명을 다한 이들의 힘을 때가 온다면 선택된 자, 모험가에게 내어주길 부탁했죠. 카론은 세계의 멸망을 막기 위해 마법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실마리를 풀기 위해 나아간 곳은 네 번째 세계, 마계에서의 기억이었습니다. 마계는 모험가도 한 차례 겪었던 곳이지만 강력한 힘이 지나간 것처럼 황폐화된 광경, 그리고 몸을 짓누르고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초월적인 심연의 힘이 느껴졌죠.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이 힘의 원천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심연으로 빠져들 시간. 어비스의 근원, 힘의 주인 되는 자. 이 힘에 의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무한한 힘으로 야욕을 드러낸 자도 있었지만 모두 이 존재에게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겠죠. 기억으로 재현된 극히 일부의 힘임에도 불구하고 모험가는 그에게 어떤 타격도 주지 못했고 죽지 않기 위해 고작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비스의 근원은 다른 이들과는 달리 조각을 지키는 것이 아닌 탐하는 쪽이었습니다. 아직 조각의 정체조차 모르는 모험가를 곧 자신과 목적이 같아질 것이라며 조롱했죠. 모험가가 어비스로 심장을 대체해 두 번째 목숨을 얻은 남자 마법사라면 어비스의 근원은 그 힘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내려준 미천한 생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 심장과 함께 파묻혀라. 그 신이 너의 것 같은가? 건방지구나. 주제도 모래. 하찮은 것들! 내야, 아득 천신! 넘쳐 폭발한다! 이제 진짜 쓸데없는 생각. 뭐 잘못됐어? 언젠가 그 심연의 힘을 다시 받으러 가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처절하게 강해져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모습을 감추었고 곧 기억의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마법사는 힐더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은 운명을 벗어날 수 없으니 예언을 이루기 위해 세운 자신의 계획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확신의 증거로 자신의 고향에서 그 힘의 일부를 다루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힘, 이슬이라고 불리는 것을 힐더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법사는 자신의 생명력을 쏟아부어 이슬을 감추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아라드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기억은 세 번째 세계, 기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천계로 이어졌습니다. 바칼은 이미 죽고 존재하지 않는 자, 이전의 존재들과 달리 재현될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엔 기억의 페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바칼을 만났고
바칼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힐더로부터 이슬을 지키기 위해 힘이 필요하다. 누구보다도 힐더를 증오했고 그녀의 계획을 비틀고자 했던 바칼이기에 자신의 죽음 뒤에 힐더를 꿰뚫을 단 하나의 칼날을 찾아냈다는 이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했습니다. 이슬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하고 이슬을 노리는 자가 힐더뿐이 아니며 마법사는 이슬을 지키기 위해 바칼의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힘을 남겼는데 그 이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어진 기억은 두 번째 세계, 아라드 대륙의 어떤 척박한 사막이었습니다. 메마른 땅, 휘날리는 모래먼지와 굶주림을 해소하려 도적질을 하는 요정들. 이곳은 과거의 흐르는 숲, 그란플로리스였습니다. 모험가는 마침내 이곳에서 모험가를 기다려왔던 기억의 주인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 들어온 모험가를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맞이했습니다.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다네. 모험가님? 사막 위에 자신의 모든 마력을 쏟아부어 울창한 숲과 대마법진을 만들어낸 자, 대마법사 마이어. 그가 모든 생명력을 쏟아부어 감추고 지키고자 했던 이슬은 아라드 중심에 박혀있는 씨앗이자 태초의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장 큰 조각. 늘 모험가를 돕고 반갑게 맞아주었던 세리아 키르민이었습니다. 그녀 역시도 재현되었을 때의 기억이 연결되는 강대한 힘을 가진 존재임을 증명하듯 한순간 모험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대마법진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재현은 길게 유지되지 않았고 마이어 역시도 이를 경계하며 이슬을 탐하는 자들이 개입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마법진을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알려진 마이어가 최후에 남긴 마법의 정수, 마법서 안티엔바이. 이미 벨마이어 공국에서도 각국과의 공조로 안티엔바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고 마이어는 그에 대한 대답 대신 다음 기억으로 모험가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재잘거리던 니알리가 이슬을 마주한 뒤부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슬을 삼켜버린다면 디멘션 워커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죠. 디멘션 워커의 신중한 대답으로 니알리의 언짢아 보이는 기분을 달래고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 수 있었지만 지나왔던 모든 차원을 아우르는 우주, 그 바깥 너머 미지의 존재의 진위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세계이자 마지막 기억, 안개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장소. 마이어는 마력을 소진하기 전에 젊고 강력한 모습으로 모험가를 맞았습니다. 모험가여,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네. 자랑할 때 강력한 힘이 모자 나오지. 아라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오행의 힘을 다루는 이질적인 마력. 기억 속에서 지나온 강자들의 시험 역시 그의 계획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모험가의 성장을 시험해보게 되죠. 모험가의 능력에 만족한 마이어는 이제 준비가 되었음을 느끼고 모험가에게 바칼의 유산으로 만든 목걸이 페이트웨이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슬을 지키기 위해서 바칼의 힘과 안티엔바이를 찾고 싶다면
모험가가 지금 밟고 있는 땅, 안개에 가로막혀 실체를 알 수 없었던 세계인 선계의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그 누구도 향하지 못했던 곳, 심지어 선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티엠바이를 찾으러 아라드에 내려온 아처는 그것이 선계에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처마저도 불시착을 거쳐 아라드에 다다른 만큼 되돌아갈 방법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모험가가 받은 운명의 길자리가 새로운 길을 알려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네. 지켜야 하는 것, 향해야 하는 곳, 마법사의 기억을 모두 열람했고 다음 목적지는 정해졌습니다. 그 순간 단단히 봉해져 있던 기억, 예언에서가 모험가를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도서관지기는 굳이 볼 필요 없는 책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 기억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필더에게 창신세계를 누가 보여줬는지, 마이어가 왜 사막을 헤매게 되었는지, 리알리는 정말 정말 싫어하는 기색을 내비쳤지만 계약자인 디멘션 워커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힐더의 생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돌아갈 수는 없었죠. 이슬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에 다다르며 모든 것이 뒤집혀 붕괴되어 버린 세계. 다크나이터와 크리에이터가 보았던 세계의 끝, 멸망과는 조금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리알리는 어딘가 위험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 끝에 강력한 불안감을 빚어냈죠. 그리고 모험가를 맞이한 것은 어비스의 근원에게서도 느꼈던 정도의 압도적인 힘, 나이트를 빚어 위대한 의지를 되찾도록 한 존재, 최초의 지혜이자 최후의 인도자, 초월자 네메르였습니다. 기억의 재현이 온전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재현되지 않도록 봉해놓은 것인지, 리알리는 그 힘이 가짜라는 것을 느끼고 안정되었고, 빛의 여인은 알 수 없는 질문과 뒤섞인 답변만을 되풀이했습니다. 모험가는 간신히 그녀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었고 그제서야 온전한 문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빛이요, 어둠이로다. 심연이요, 혼돈이로다. 어떻게 알아보는가? 볼 수만 있다. 알아본다. 내면의 본질까지 볼지니. 취하게 되면 어찌 되는가? 회귀할 것이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영원하리라. 빛의 여인 네메르는 주어진 사명에 따라 태초의 조각을 위대한 의지로 회귀시키려 했으나 그 기운만을 느낄 수 있을 뿐 찾을 수는 없었죠. 안개로 뒤덮인 땅 가장 높은 봉우리, 그녀는 가장 지혜로운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문답을 통해 태초의 조각을 회귀시킨다는 거룩한 염원을 드러냈죠. 하지만 그가 태초의 조각, 이슬을 발견한 순간 이를 빼앗겼을 경우 세계가 맞이할 운명과 진실을 곧바로 눈치챘습니다. 그는 힐더와 빛의 여인, 그리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을 사로잡으려 했던 다른 초월자에게서 이슬을 감추고 지키고자 했죠. 빛의 여인이 사라지고 이곳에서 나가려는 순간 모험가는 마이어가 남긴 마지막 기억의 페이지를 발견합니다. 기억의 도서관은 모든 역할을 다했고 이 힘과 기억이 다른 존재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건물을 유지하던 마력이 빠져나가며 무너졌습니다. 도서관지기 역시도 마력으로 구현된 기억. 이 공간이 무너진다면 함께 사라질 존재였지만 어느새 그에게 정이 들어버린 베키는 그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죽은 자의 성에서의 친구들처럼
자신이 불러온 불행이라고 여겨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만 같았죠. 도서관 지기는 베키를 달래주기 위해 선계로 꼭 찾아오라고 말해줍니다. 그곳에선 엄청 어른이 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며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그녀는 이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모험가는 바하이트를 통해 현재의 천계로 무사히 돌아왔고 우선 에르제를 찾아가 과거의 천계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에르제는 역사 속 선조들의 희생과 의지를 몸으로 직접 겪어온 이들의 이야기를 새기며 다시 한번 스스로 깊이 반성하며 그들의 뜻과 의지를 이어 천계를 다스릴 것을 다짐합니다. 기나긴 여정이 끝났고 다음으로 향해야 하는 곳도 정해졌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대마법진과 선계에 대해 조사하며 또 다른 모험을 준비하기로 합니다.